안녕하세요, 평추입니다. 야간 밤샘이 근무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. 아, 날씨 좋다. 진짜 날씨 좋다. 예, 무침해지요. 여기 볼리동인데 배달되나요? 아, 중저 18,000원짜리요. 확실히 전성이 좀 들어가긴 해요. 시간 걸 정도. 달걀 가는 거랑 오징어랑 골뱅이. 자, 장갑도 있고 양념장, 우. 채소, 쌈, 이게 아마 콩나물국. 아, 무침에가 배달이 되는 건 또 처음이네. 오징어를 넣어주고, 오! 그 다음에는 우리 야, 이런 맛집 비빔포장 어떻게 하는 거지? 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채소를 한 가득 넣어주고 이게 뭐지? 미나리인가? 오, 큰일 났다. 야, 이거 안 되겠는데? 그릇 교체. 와, 많다, 씨. 진짜. 항상 소자나 중자 시켜보고 모자라면 대자를 시켜야 돼. 근데 보통 대자를 그냥 시켜버려서. 와, 이게 또, 팔에서 나오면은 밥 비벼 먹으면 되긴 된다만. 디리리리리리리리 양념을 넣어주고 아, 다 넣는 게 아닌가? 뭐고 보고 넣는 거였나? 주물 아. 야, 오늘 낮술 좀 제대로 먹겠네. 요리하는 기분. 처음에 오징어랑 골뱅이만 봤을 때는 혼자 먹어도 충분하겠네 했더니 이 모든 게 합쳐지니까 우와. 오징어 다리도 있고 얘가 한 개 딱 주워 먹어주는 거지. 와, 오징어 탱글탱글한 거 보소. 와, 무도 신선하고, 향긋하고, 골뱅이. 완성된 무침에 18,000원치. 와, 푸짐하고, 신선하고. 야, 오징어 딱 씹는 순간, 탱글탱글. 냉동실에 이때까지 넣어놓은 성공! 막갈리 왜 무침에는 막걸리와 함께 먹으라고 하는 건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오징어가 정말 다르구나. 야, 왜
대왕 오징어를 많이 쓴다 많이 쓴다 했는지 이 오징어를 보니까 알겠네. 신선하다. 역시 입소문은 대단해. 입소문이 돼서 장사가 잘 되면서 이게 완전 유지가 돼야 되는데. 와, 이 따뜻한 봄에 정말 어울리는 안주. 시원한 막걸리에 무침에 깻잎쌈. 술이 맛있구나. 안주가 맛있으니까 술이 맛있다라는 이 기분이 오랜만에 난다. 매콤하고 매콤하네. 아, 매콤하네요, 살짝. 그냥 이런 게 땡겼습니다. 향긋하면서 매우면서. 오징어 다리가 있는 무침에도 진짜 오랜만에. 진짜 탱글탱글해요. 요 정도 또 남았을 때는 요게 또 생각나지요. 와, 밥 넣고 그 무침에 넣고 계란 후라이 넣고 참기름 살짝 넣고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하, 진짜 멋진 술안주거든요. 그렇게 비빈 거를 다시 후라이팬에 볶아도 맛있어요. 진짜 이 무침은 하나로 별의별 거 다 만들 수 있거든요. 밥이 없어요. 그냥 이렇게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무침에 강력 추천. 이야.